덤벨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? 이렇게요? 네. 아니 이게 면이 뭔가 느낌이 좋아서 이게 만지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해봐. 그러네. 좋다니까. 부드럽네. 기분 좋은 면을 만지고 살짝 앞으로 숙여요. 아 그렇게 변태처럼 뭐 애모하듯이 하고 아니 뭐 이게 좋네. 좋다니까 이게. 중대 발표를 하나 할게 있는데 운 컴퍼니 부착한 물말이가 잠시만요. 뭐 무슨 계약입니까? 그 운 컴퍼니 대표죠? 김용선이 그 운컴퍼니 어떤 회사인가요? 운컴퍼니 제 모든 사업체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제 태닝, 태닝 로션 뭐 앞으로 제가 물 먹고 해 물 먹고 아씨 와라 이거 안 멈춘다 이거 아무튼, 가야 돼 이거 예. 저한테 오기로 했거든요. 네. 계약하러 그렇죠. 무슨 계약이죠? 김웅서의 위치텐이죠. 예. 15호점 와 이제 서대문 시청점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. 오. 네. 서대문점 대표로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 그때 이제 오픈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가맹 대표님으로서 좀 믿을만하다. 뭐 내 돈을 뭐 얼마 썼든 간에 그 이상은 뽑겠구나 싶어가지고 원래 이거는 타이밍이잖아요 인생은. 타이밍이죠. 인생은 타이밍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15점에 대표를 하게 됐습니다. 내년 이제 시합이 또 많이 열린단 말이죠. 몬스터짐에서 몬스터짐 시합이 열렸을 때 아 좀 이 사람 태닝이 덜 돼 있다. 이 사람 제가 뽑아가지고 서대문 지점 태닝 상품권 드리겠습니다. 웅선님 뭐 없어요? 난 현금으로 줄게요. 아 진짜로? 현금. 현금으로? 아, 일단 얼마인지는 뭐 공개 안 하고 현금으로. 일단 100으로 시작. 100? 100? 진짜로? 일단 나 100으로 시작. 약속 한번 해보고 가요. 이거 이건 잘 찍어주세요. 내년 이제 몬스터 짐 대회 규모 커진다. 아니 커지면 내가 100만 원 벌어 더 할 수도 있지. 아 진짜요? 응. 통도 크죠. 일단 나는 지르고 보거든요. 지르고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거든 나는. 아 이게 솔직히 그리고 내가 이거 일부러 홍보를 하려고 이게 온 게 아니에요. 그 김동현 씨가 골라가지고 왔는데 하필도 이렇게 되네. 의도한 게 아닌데. 이불을 할 건데. 네. 아니 너무 엉망이에요. 아니 바벨프하고 덤벨프하고 차이가 뭐예요? 네. 뭔가 덤벨은 운동 덜 되는 것 같아요. 아 바벨보다? 해보고 말해.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. 이건 내가 하는 그 특이한 방법인데. 아 웃지 말고 웃긴 진짜랄까? 아니요 웃지. 이거는 뭐냐면 내리는 동선을 앞으로 하고 밑에서는 또 프리츠 컬 아니잖아요. 네. 아 밑에서는 일반 바벨 컬을 하고 위에서는 프리처 느낌, 아래에서는 일반 바벨 컬 느낌. 그냥 밑으로 내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이게 밑으로 내면 이렇게 되잖아. 네.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앞으로. 진짜 전환에만 살이 안 쪄있네요. 신기하다. 왜 그래? 나도 몰라요. 들어 일단 들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. 겁나 무겁다. 누가 안 되겠네 15로? 밑에서 난리지. 운동 이상하게 하네. 아니 손목을 자꾸 꼽지만 하니까. 아파서. 아파도 참고하세요. 아니 본인이 엄청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보니까. 할 때 이렇게 말이죠. 응. 그러니까 이거는 봐요. 이게 넘어가 버리면 무게가 이쪽 안 실린 데가 무게는 항상 일로 실려 있어야 돼요.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쪽에다 걸쳐놓는 거 이쪽에다가. 왜 이렇게 당기지? 운동을 날로 먹으려 하는 거거든. 운동을 좀 정직하게 하세요. 허세 없이. 좀 이거는 이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.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허세끼로 해. 약간 인스타 찍기용으로 하고. 어떻게 알았어? 알지 나 다 해본 건데. 지나간 길이에요? 나 다 해봤어 그거. 몇 년 전에 다 해본 거야 그거? 아니 근데 지금 핏줄이 뭐야? 일로 와서 찍어주세요. 피디님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? 본인은 봐요. 이렇게 되면 무게가 이 뒤에 하나도 안 실렸거든. 네. 딸꾹질 하면서 이렇게 바벨컬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을 것 같아. 쪼마르도 피줄 잘 나오는데. 나 이거 못해. 이거 절대 못해. 20으로.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힘 빼고 얘랑 붙이는 생각으로. 붙이고 떨어뜨리고 붙이고. 여기까지. 겁나 힘드네 진짜. 와 손에 힘 빼요. 뺐어. 자 여기서 무게 날리지 말고 이두 힘으로. 예. 아 이두 힘으로 지그시 이두 힘으로만. 그렇지. 아. 스타트 할 때 중요합니다. 그렇지. 아. 거짓말쟁이네. 왜? 세 개 더 하라면서 다섯 개를 올리네. 스타트 할 때부터 이두 힘으로 이렇게
끌어와야 돼. 그 설명이 좋다. 이 살과 살이 약간 붙는다는 느낌으로. 그러니까 네. 말이 좀 야한데요? 살과 살을 붙인다고 하니까. 그럼 피부와 피부끼리. 피부와 피부끼리. 어. 그 전환 피부와 이두 피부가 붙는 겁니다. 와. 비현실적이긴 하다 이게 팔이. 이두 힘으로만 이렇게 싹 이렇게 짜짜짜. 몇 혹시 좀 어떻게 안 돼요 근데. 한 번만. 무게가 왜 가볍고 힘드냐면은 이게 자꾸 누적되잖아. 한 개, 두 개, 세 개 쌓일수록 누적이 되거든.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날려먹었어요. 누적이 안 되고. 그 맨날 제가 제 회원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본인이 말하고. 그걸 하고 있었어요. 다 본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. 잘못된 스승이 다 환불 해줘야 돼 그거는. 아니 무슨 소리예요? 다 환불 받으세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잘 알려주는 거. 손 힘 빼고. 스타트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서 안 올리겠죠. 안 돌려.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. 네, 네. 힘 빼고 지금 중에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고요. 지금 침착해야 돼요. 아, 또 손 움직이잖아. 아니 지금 못 들겠어요. 아 당연히 못 들는데도 참고 해야지. 아니 다시. 아 1라운드 다 쉬었잖아요. 레스트 앤 포즈. 응? 어? 휴식 정지. 그거 누가 만든 거야 그거? 준호 쌤. 아 그래요? 네. 이상한 아놀드 백과 그런 데서 나온 줄 알았지. 아니 준호 쌤이야 아 이거는 아놀드는 좀, 괜찮고 그러면은 아놀드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 모르니까 상관없지. 다섯 개만 제대로 할 거야. 집중 집중. 아 지금 너무 헛했네 지금까지. 자 쥐어 짜봐요. 쥐어 짠 상태 그거 놓치지 말고 그대로 안고 쥐어 짠 상태 그대로 가고. 그렇지. 아 다시. 아 쥐어 짠 거 풀지 말고 풀지 말고. 예. 아, 풀지 말고 딱 줄 한 개는 걸쳐놔요. 아 운동이 진짜 엉망이네. 아 겁나 힘들어 근데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좋네. 이사하는 거 치고 좋다. 이두하는 거 치는 건데 네. 지역 짠 상태를 잡아놓고 이 딱 걸쳐놓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. 아까 그 김홍수의 똑똑한 몸 만들기 아니라 그랬는데 똑똑한 거 맞아 이거는. 겁나 가볍게 했는데 겁나 힘들어. 아 이거 25kg 바벨컬? 이거 우리 헬스장 할아버지가 드는 무게거든요 이거. 이거 뭐 방송이라 가지고 가볍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? 어. 평소보다. 어. 일단 나는 무거운 무게 드는 거 싫어해요.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.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말 하지 마요. 아 진짜라니까? 그냥 가볍게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것들 아니에요? 실제로 팔 운동 제대로 하신 거 처음 보는데 겁나 좋다 진짜. 아우 10개 못 채우네요. 너무 힘드니까 이게. 사실 10개도 의미가 없는 게 횟수가 의미가 없네 진짜 이거는. 그럼 내가 또 개수 많이 하려면 이렇게 안 하겠지? 너 이 잡자마자 약간 조건만 서라 아파 벌써 이두가. 이거 잡자마자 겁나 하기 싫어 진짜. 일단 들고 손목 네,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두 딱 조이고 여기서 쭉 가서 근육 텐션 놓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말아서 위로. 아 또 손목 끌어잖아. 안 그랬는데. 아주 나쁜 버릇이네 이거. 쭉 그렇지. 여기서 알죠? 네. 아잉 안 담해. 예. 지그시 근육 힘으로만 그렇지. 예. 자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리듬 줘서 빨려도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막 운동할 때 땀 많이 나고 헤깃거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야 돼 근육이. 땀도 안 나 심지어. 팔 겁나 좋아 보이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아니, 이게. 아니 이거 일부러 이게 다 조명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팔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그래서 조명 각도가 여기 내 스튜디오잖아. 예술이네 거기 조명 각도가. 역대급이다 이건 그쵸? 조명 역대급이다 이거. 아니 조명이 아니라 내가 아 지금 PD님이 조명이 뭐 좋네. 저도 이거 보면 좋죠? 아 장난 아니야. 로프를 정말 이상하게 하네. 일단은 이거를 네 나 원래 사실 이렇게 잡아. 아니 그래 잡으면 안 돼요. 네 일부러 벌리지도 네. 말고 네. 모으지도 말고 딱 여기서 가만히 차렷 자세에서 팔 꼽히면 딱 이래잖아. 네. 딱 그거예요. 더 하지는 말고 하지는 말고 그냥 만들지도 말고 네.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.
나 원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아까는? 방금 이래 하던데. 긴장해서 그래. 아니 내가 볼 땐 이 카메라 의지한 것 같은데? 맞죠? 팔 잘 차려. 그러니까 내 잘 나왔을 때 잘 나오라고. 이렇게 잘 하는데 마음을. 은근히 지기 싫어. 질질 꽝입니다. 제가 팔 좋아보고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 너무 애쓰는 게 되게 약간 텐션을 일부러 부부했어요? 안타깝더라고. 이렇게까지. 내가 본인 이 삼두 내가 처방 극약 처방해줄게요. 네. 이 지금 삼두가 어떻냐면은 네. 위에가 없어요. 그 후면 삼각근 아래? 응. 네, 여기 네. 이 장두가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. 그냥. 뭐 집에 갈래. 진짜 운동 쓰는 것도 보면 이쪽만 닿았어요. 닿았어요. 아니 그래도 근육이 그래도 돼 있잖아.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응. 그걸 또 거기를 키우려고 응. 이, 좀 약간 팔꿈치 뛰어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. 한번 해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도 안 걸리는데? 네.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 알려줄게. 그냥 쳐봐. 그냥 바로. 그냥 바로. 이걸 할 거면 잘 돌아가야 돼. 아 이게 어, 고정돼 있지 않고? 잘 돌아가야 네. 돼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뒤로 좀 빠지고 살짝 숙여. 네. 그리고 여기서 펴고 네. 다 편 상태에서 좀 더 따라온 거야 이렇게. 아 핀 상태에서 좀 더.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봐요. 제가 봐요. 여기서 앞으로 나란히 있는 거. 여기서 잡지 알고 응, 네. 앞으로 나리고 팔에 힘 줘. 이거 상 힘 줘. 자, 삼두 힘 꽉 짜봐. 네. 짠 상태에서 이까지 가봐. 자, 여기 힘 들어갔죠? 아... 여기서 더 가봐요. 이거. 아, 거기. 그 움직임 줘야 돼. 수축한 다음에 밑으로 당기라는 거죠. 그렇지. 이렇게. 그러니까 팔 접는 건 비중이 작아요. 일단 하나 물어봐도 돼, 하나만?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고 나서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네. 한 동작으로 부드럽게 되긴 돼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여기 응. 여기 그 이거를 잘 봐요. 이걸 말 움직임이 아니고 네. 이 움직임이거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. 간다는 거. 더 들어가요. 더. 이렇게 응. 이렇게 이걸 한 동작으로 응. 이렇게 더 응. 중요한 거는 네. 여기 내가 뭐 올려놨다 생각하고 네. 이게 안 떨어져야 돼요. 여기 가봐요.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게 아래로 눌러서. 그렇지. 아래로 눌러서. 최대한 그 수평 유지해주고요. 바닥이랑. 이렇게. 겁나 어려워 운동. 아픈 것 같은데 거기가 딱? 아니 워낙 없으니까 이걸 해도 아프긴 아프죠. 근데 완전 답해요. 완전히. 완전 딱 쭉. 그 다음에 이렇게? 그래서 좀 더 몇 cm만 더 들어가는. 응. 더 들어가기 위해서 엉덩이를 빼야 돼요. 자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 가야 돼요. 아 응. 똑같이 왔던 게 그대로 응. 일단 제일 중요한 다 펴고 이렇게 들어가요. 다 편 상태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. 놓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 나와서 그 다음 팔 접어주고 응. 실제로 이게 팔꿈치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. 이제 어깨랑 팔꿈치랑 같이 움직이는 거지. 여기 야 여기도 핏줄이 있네. 여기 보여요? 전 없어요? 나도 있는 거 같은데 저 보입니다. 좀 빼야겠다. 뭐야? 아니 일부러 나 내 세트 들어가면 웃겨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. 아니 뭐인지 물어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점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죠. 좀 핏줄 안 보여요 진짜로? 아 안 보여요. 점이 막 커졌다 작았다 점이 봐봐. 이래 된다니까? 뭐가 요래 돼요, 맞아. 쭉. 그 딸꾹질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한 40분 동안 딸꾹질하고 계시는데 여기 만져봐. 아까랑은 또 달라 느낌이. 아까는 여기만 아팠는데. 볼로해요 지금. 아까는 제가 그러니까 그냥. 아래로 누를 때는 여기만 아팠는데. 여기가 한 느낌이 없었거든요. 지금 올라왔대. 지금은 약간 지방종 같다. 집에 갈래. 일단은 저희 운동 오늘 준비된 운동 여기까지. 저희 준비된 Q&A가 있거든요. 예. 네. 아 뭐 운동 끝마쳤는데 아 뭐 제가 느낀 점 일단 아 운동 개판으로 하고 있었구나. 네. 좀 아 조금 놀랐어요. 이게 어떻게. 네. 이딴 식으로 운동했는데 몸이 이렇게 하면 좋지? 약간 있는 생각을 했으니까. 나 1등을 어떻게 했냐? 네? 1등을 어떻게 한 거지? 시합 때?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? Q&A 5분 만에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. 네.
저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14년 차입니다. 네, 14년 차. 네. 그냥 그건 진짜 좀 타고난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. 예, 없습니다. 아, 시합 계획은 없고. 예. 뭐 그러다 뭐 어쩌다가 되면 뛰는 거고. 아, 그럴 생각도 없어요. 아, 그럴 생각도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딱 좋은 상태에서 끝. 그냥 박수 칠 떠난 게 맞는 것 같아요. 많이 할 때는 7번 합니다. 360을 언제든지 팅팅할 수 있으니까. 그쵸. 그냥 기계 비어있으면 그냥 들어가세요.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낀 건데 저렇게 하면 부상이 올 수가 없죠. 네, 저는 네. 절대 부상 없어요. 다칠 일이 없죠. 근육만 아프고 끝나겠죠. 뉴텍 프로가 내년 한 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.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? 네. 대표님 그러면 내년 봄 약속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. 네가 얘를 안 고려해보면 난 할 수 있으니까. 그 경기도에서 네. 하체가 제일 좋은 네. 신창우 씨. 아니 지금 서울 사람인데 무슨 경기도 하체 아니야? 아 경기도 아니에요? 네 지금 서울 살고 있어요 지금. 아 뭐 자 신창우 형님으로 가겠습니다. 무조건 네, 촬영을 네.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무조건 하세요 그냥. 네, 그냥 무조건 진행하세요. 그건 뭐 왠지 할 것 같아서 네. 내가 한 거예요. 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수고해주신 이제 김웅선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저희는 다음 방송 서울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지방으로 안 가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